예, 자, 이제 앉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요 마지막 주제 시간에 했던 마지막 합평 요거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107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형광펜 드시고. 합병의 요건. 자,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지번 부여적이 동일 같아야 한다. 그럼 따로 형광펜 치지 말라 그랬죠. 그건 이제 나중에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서 어이, 대방동 땅하고 노량진 땅하고 합병 안 해주지. 같은 대방동 땅이거나 같은 노량진 동 땅이어야지.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된다. 대하고 공장용지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안 해주지. 대면 대,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이렇게 같아야 합병해주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3. 합병하고자 하는 땅 소유자가 같아야지 갑하고 을의 땅 서로 다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병 등록 안 되지. 자기 땅이어야지만이 합병 등록해 주지. 갑갑을을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지. 집안 붙어 있어야지. 현지 땅 합병 등록해 달라는 땅 민원인 땅에 집안이 붙어 있어야 합병 등록해 주지.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고. 합병 등록하는 땅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크로스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모두 등기가 돼 있던지 모두 등기 안돼 있어야 합병 등록해 주지. 하나는 등기 돼 있고 하나는 등기 안돼 있으면 합병 등록 안 해줘.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6. 축적이 동일해야 된다. 1000분의 1 축적이면 1000분의 1 축적, 1200분의 1은 1200분의 1 축적이야지. 1000분의 1 축적과 1200분의 1 축적은 합병 등록 안 해준다. 자, 그다음에 7.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이제 드디어 형광펜 들 때가 나. 틀려야 될 때를 갖다 여러분들 형광펜 치는 거지. 지저분하게 전부 다 그걸 형광펜 쳐내면 공부 못해. 예.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어느 한쪽 토지가 다음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형광펜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등기부가 깨끗해야 합병 등록해 주는데, 다음 외의 등기라는 건그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때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 거에 해당하는 데가 있는 거, 외의 등기가 있는 때는 합병 등록할 수 없다니까. 지금 거 기역 니은 디귿은 이걸 제시해 놨을 겁니다. 이거 기역 이거 합병하는 토지의 세입자의 권리하고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저당 근저당에 들어가 있는 이걸 갖다 거기에다 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기업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개 형광펜 치셔야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니은번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형광펜 치셔야지. 자, 거기 들어보시고, 그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이제 배우셨을지 안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민법에서 해보면은 토지 세입자의 권리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세입자,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토지 세입자지요. 그러면 세입자의 권리가 들어와 있는 때는, 자, 등기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합병을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네, 해준대.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럼 세입자 아닌 권리가 들어와 있는 때는 안 해준대. 가압류 들어와 있거나 가처분 들어와 있거나 근저당 들어와 있거나 저당 들어와 있거나 경매 진행되거나 그러면 합병 등록 안 해준대요.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예전 합병 등록 해준, 그걸 지금 정리한 거야. 시험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기 때문에 포인트 맞고 틀리고 포인트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디귿번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전부 형광펜이죠? 이거요. 모두의 저당이 설정된 때. 그러면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형광펜이잖아요. 저당권 형광펜. 그럴 때는 노란 거에 배당이 떨어지죠? 그러면 합병 등록할 수 있음. 노란 거에 배당이 떨어지면 합병 등록할 수 있음이.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데가 정해져 있다니까. 네? 등기 합병동과 대방동 이거 이렇게 부여되면 합병 등록할 수 있어 없어? 그 구분 못하는 수험생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틀리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는 틀리고 상대방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맞추는 데 형광펜 칠 필요는 없고 다 누구든지 알수 있는 데는 틀린 데와 맞는 데가 나누어지는 데를 갖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요두 가지는 꼭 정리해야죠. 예.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 가능한 거. 세입자들한테 합병 정리 가능. 세입자의 권리 몇 가지?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에
저당 들어와 있는 때는 합병 등록 안 되는데 앞에 모두가 수시가 붙으면 합병 등록 가능. 동일한 대출금에 대해서 합병하는 데 필지 모두의 원인, 연원율이 같은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때는 합병 등록할 수 있음. 그걸 꼭 정리하시면 돼. 자, 됐어요. 넘기십시오. 자, 양가로사 처리 절차. 자, 형광펜 드셔요. 중요한 게또 나옵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경계 또는 좌표는 형광펜. 합병 전에 각 필지 경계 좌표 중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형광펜. 말소하여 결정하고 형광펜. 쉼표. 면적은 형광펜. 자, 쉼표 다음 면적은 나오죠? 형광펜. 합병 전에 필지 면적 합산하여 형광펜. 그 필지 면적으로 한다. 즉, 쭉 그십시오. 이제 형광펜. 합병을 위한 지적 측량은 않는다. 그 앞에 무엇 때문에 않는다? 결론 원인이 나와 있죠. 경계는 말소하여 정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안 해도 될 것이고, 합병하는 토지 면적은 합산하여 정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또왜 중요하고 형광펜을 쳤느냐. 지금까지 보신 거, 우리 신규 등록 봤었잖아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경계 면적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야 한다. 등록 전환하는 토지, 자,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도로 옮기려면 임야대장의 면적을 토지장 쪽으로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 분할하는 토지 경계 면적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합병하는 토지 경계 면적은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에 배당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걸 갖다 시험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09페이지, 109페이지. 지목 변경 보십시오. 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형광펜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거 틀릴 분 없기 때문에. 예, 지문. 자,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는 간단해요. 뭐 정리 대상은 신청부터 먼저 눈 고정하시고 형광펜 들어보시고 60일 세 번째 줄에 숫자 보이세요? 지목 변경은 신청 의무 부과한다.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형광펜 그어 보시고.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대상 토지 형광펜. 남용 그 정도. 독립적으로 지목 변경은 나기가 힘듭니다. 주제가 없기 때문에. 자, 대상 토지의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준공 형광펜. 언제 지목 변경을 할수 있는지를 갖다 시험 지문에 독립적으로는 아니고 개별 지문으로 하나씩 정도 출제되니까.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되었을 때 지목 변경하도록 돼 있대요. 2번 토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 형광펜. 3번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형광펜.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형광펜 쳐놓고 이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합병 요건을 지금 이해 못하면은 지금 이 얘기가 또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합병 요건에서 지금 안 들으셨던 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합병하는 토지의 요건을 우리 봤었죠. 그럼 합병하는 토지의 요건 중에 용도가 동일해야 합병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럼 용도가 등록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 등록 좀 하고 싶은데 지목이 달라서 합병 등록을 못할 때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 등록하고자 먼저 무엇을 지목 변경 정리를 같이 맞춰놔야 합병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목 변경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합병 등록의 선행 조건으로서 지목 변경을 지목을 맞추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겨 보십시오. 넘겨 보시면은 자 이제 이거요. 뭐 휴지는 안 나왔지만 간단해요.
지목 변경이라는 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행위니까 측량 절차, 경계 면적을 건드는 행위가 절대 개입되지를 아니하니까 측량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를 꼭 정리하셔야 될 거고 이건 근데 따로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 111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볼게요. 의, 자, 형광펜 드실 게 필요해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란 지적분배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형광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 없는 때 형광펜. 자, 언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쉽게 날 때 문제 지문으로 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토지였었고 이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됐다는 것은 다시 땅으로 바닷물이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지목으로 대체될 토지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지적분배에서 이제 쉽게 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토지가 그러면 하천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둘 다 물이 있는데 아니야? 일반인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바다와 토지는 전혀 다른 데죠. 왜? 우리 지금 지적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바다는 땅이 아니고 하천은 땅이니까 지금 그럼 결국 토지가 하천으로 국가하천이나 지방 하천으로 편입된 때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언제만 토지가 뭐가 된 경우만 바다 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만 말소의 대상이지 토지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때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용어를 갖다 간혹 가다 이걸 갖다 출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개념에서 꼭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뭐 바다 됐을 때만 대상이지 하천으로 편입된 때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가 바다 되면은 자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다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걸라. 그러니까 말소하러 시군구청에 들어오지. 그 통지를 보내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소유자는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111페이지 자 양가로 3 등록 말소 신청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자 세 번째 줄에 숫자 찾으셔야지 형광펜 치셔야지 90일 이내 형광펜 지적공부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신청 형광펜. 자, 그다음 계속 할게요. 만약 토지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형광펜. 자, 이거요. 그럼 키워드 정리했으니까 왜 90일이 중요하냐? 지금까지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살펴봤던 신규 등록이라든지 등록 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 변경은 다 숫자가 다 60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감이 떠오르십니까? 60일로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60일이 아닌 숫자로 부여되어 있는 게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죠.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인지를 하셔야죠. 90일. 그래,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갖다가 요거 말소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권한을 발동해서 말소하는 걸 법률용어로 직권 말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기다렸다가 지적소관청이 권한 발동해서 말소 신청하는 걸 직권 말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익혀야 되느냐? 그 다음 때문에. 교재 보시면은 자, 직권 말소 등록됐는데 양가로 4번을 보시면 등록 말소된 토지의 회복 나오죠. 제목이 이미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등록 대상이 된 토지가 된 경우. 자, 그럼 바닷물이 빠져서 다시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말소 등록해 놓은 걸 다시 살리는 걸 회복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지적소관청은 형광펜.
그래 놓고, 자, 등록 말소된 토지 회복 제목 옆에다가 메모 필기고, 신청 X, 신청 X. 자, 메모 하셨습니까? 예, 교재 키워드 정리. 그럼, 예, 뭐 때문에 시험 문제 나느냐? 이게, 이거요. 예. 땅이 바다돼 갖고 말소 등록할 때는 통지서 보내면 통지서 받은 자, 소유자의 뭐, 신청으로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 말소했었죠.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빠져나가서 토지로 돼버리면 회복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럼 회복 등록은 뭐만 존재하고, 직권으로만 회복 등록이 존재하고, 신청으로 회복 등록이라는 절차가 절대 없으니까. 말소 등록 절차와 회복 등록 절차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갖다 구분하셔야죠. 말소 등록 절차는 신청, 신청 없으면 직권. 회복 등록은 신청이라는 게 없고, 막바로 뭐로 회복 등록? 직권으로 회복 등록. 예, 이거 구분을 갖다 하실 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넘겨보시면은, 자, 22에 좋은 문제가 있네고. 왜 강조를 드리는지. 토지이동 신청 설명, 틀린 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쭉 대입해봐요. 1. 공유수면 매립 준공. 신규 등록할 토지 생겼어요. 땅 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신규 등록해야지. 소유자는 그 사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해야 된다. 맞죠.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왜 맞는 거냐? 이게 떠올라야지. 아까 했던 얘기를 떠올리셔야지. 키워드 혼자 미치셔야 이게 전혀 떠오르지가 않죠. 제가 등록 전화를 말씀드릴 때, 건축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땅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때는 지목 변경을 하여야 되는 것이고,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등록 전환이 되는 것이고, 집 지었다, 건축했다, 개발 행위 있었다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듣는 거안 듣는 거 차이가 진짜 시험장에 결정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앞에, 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이 맞으려면 앞에 어떤 용어가 자 나와야 맞는 질문이 되느냐면, 건축물을 지었다는 용어나 산지관리법에서 땅 개발했다는 용어가 안 나오면 이 지문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 공동주택부지 나왔어요. 합병은 60일한 신청 의무가 없는데, 공동주택부지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럼 뒤에 60일이 꼭 나와야 맞죠. 맞죠? 4. 토지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에 용도가 변경되었네. 그러면은 용도 변경된 토지는 지목 변경 60일 내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토지이지요. 그 다음에 5번. 바다로 되어 토지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 등록해야죠. 회복 등록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 토지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가 왜 수업을 가르쳐 드리는지를 아셔야 돼. 구조를 이해하셔야죠. 예. 말소 등록은 신청으로,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인데, 회복 등록은 뭐가 없음? 신청이 없음. 직권으로만 회복 등록 절차가 있음.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 가볼게요. 축적 변경의 축적 변경이란 형광펜 드시고, 지적도 형광펜.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 형광펜, 큰 축적으로 형광펜. 자, 요건 가죠. 오른쪽에 양가로 2. 축적 변경 요건. 동그라미 시체적 요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 형광펜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형광펜. 기억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 페이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 형광펜. 소축적으로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등에 있다는 정리가 곤란할 때. 니은번.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 형광펜. 다른 축적. 지적도가 있는 경우. 티귿번. 기타 지적 공부 관리를 위하여 지적소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형광펜. 필요하다고 인정 형광펜.
자, 갑니다. 자, 이제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갑니다. 자, 이게 노량진동 땅의 지적도입니다. 자, 그럼 노량진동의 땅의 지적도가 6,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노량진동 땅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3,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노량진동 땅, 아니, 지적도에 쭉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필지들이. 그런데 요 지적도 6,000분의 1, 요 지적도 3,000분의 1 이렇게 있다면은, 요 지적도, 자, 6,000분의 1이라면은 높은 숫자, 낮은 숫자. 높은 거, 낮으면 정밀한 거면 높은 숫자, 정밀도가 떨어지면 낮은 숫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작은 축적, 큰 축적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6,000분의 1이면 작은 축적, 큰 축적,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적도 축적 몇 가지? 7가지. 제일 정밀도 높은 축적이 500분의 1서부터 정밀도 제일 낮은 게 6,000분의 1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축적. 작은 축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량진동 땅이 지적도가 한장 있는 게 아니 여러 장의 지적도가 있죠. 그러면 노량진동 토지를 관리하는 자 동작구청장 입장에서는 노량진동 땅 관리의 편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축적으로 지적도가 싹 세팅되어 있는 게 편리함 아니면 각기 다른 축적으로 지적도가 작성되어서 세팅되어 있는 게 편리함. 하나의 축적으로 지적도가 쫙 도면이 만들어져 있어야 노량진동 토지 관리가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1번 지적도는 지금 6,000분의 1인데 노량진동 2번 지적도는 지금 3,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와 이거 축적이 다르면 노량진동 땅 관리가 불편하잖아요. 축적이 뭐할 때? 다를 때. 그러면 자, 축적 변경이란 자, 노량진동 땅 지적도의 축적이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작은 축적이거나 노량진동 땅 지적도의 축적이 다르거나 이럴 때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땅에서 자 땅들이 지적도에만 경계가 그려져 있습니까? 임야도에도 경계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럼 임야도는 축적 변경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부에서 임야도는 사용할 수 있는 축적이 두 가지밖에 없죠. 3,000이나 6,000. 그러면 이걸 변경하, 더 정밀하게 임야도를 갖다가 세로 측량해서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할 축적이, 정밀한 축적이 임야도는 법에 없으니까 축적 변경은 반드시 어떤 도면만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됨? 지적도만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갑니다. 시험 문제가. 개념 자체만 갖고 시험 문제 났던 것만 들어갈게요. 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축적 변경하려면은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 측량해야죠. 그럼 이 측량을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축척 변경 측량.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측량을 하면, 자, 이거 정밀도가 낮아서 통일성이 다른 축적으로 작성돼 있어서 관리가 불편해서 지적도 측량해서 새로 그린 다음에 이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하는데 얼마의 축적으로 새로 측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의 축적으로? 500분의 1. 500분의 1이 그러면은 자, 이거보다 정밀한 거죠. 그냥 정밀한 거, 제일 정밀한 거. 지적도 법에 나와 있는 축적 중 제일 정밀한 법에 나와 있는 축적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측량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상급 권한자의 승인이 별도로 승인을 안 받아내면은 지적소 관청이 하고자 한다면 가장 정밀도 높은 축적을 사용해서 축적 변경 측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축적 변경 측량의 축적은 얼마일까요? 하면 얼마요? 500분의 1. 자, 그럼 계속 가죠. 500분의 1로 새로 측량하면 자, 축적 변경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적 공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측량해야 하고. 그럼 정리하면 무엇을 새로 정리하는지 아셔야지.
무엇을 사로 정리해야 돼? 토지 대장사로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도 새로 그려야죠. 세 번째, 뭐 하이라이트죠, 뭐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죠. 이 지난 시간에 지적공 파트에서 하이라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 지역의 토지 대장에는 작성 안 해준다. 일반 지역에는 토지 대장과 지적도만, 일반 지역은 임야 대장과 임야도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땅을 새로 만드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토지 대장과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자,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끝마치는 지역은 무엇을? 토지 대장과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이 장부 측면을 했으니까 이거 어느 지역에 작성 비치할까? 이거 시험 문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한 시험 문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여기에 또 포인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었죠. 일반 지역의 지적도와는 다른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나오는 고유 정보가 무엇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 뭐 영원한 시험 문제로 뭐꼭 나요, 꼭 나. 아예 지금서부터 찍어드려서 제가 말씀드려 공부해도 돼 이거. 일반 지역의 지적도에는 안 나오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나오는 고유 정보. 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다시 머릿속에 가라앉혔던 게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가라앉았지. 다시 떠올리실래나? 경계선마다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도면 여기 지적도가 있으면 이거 도곽선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한글이 뭐뭐뭐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뭐 없음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뭐 한두 번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두 가지는 일반 지적도에는 안 나옵니다. 무엇을 작성해 주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나오는 고유 정보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 그럼 지금 된번 이 지적 공부 측면만 해도 축적 변경은 뭐 시험 문제가 뭐뭐 개수를 횟수를 쉬지를 못해요. 지적 공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 축적 변경 측량해갖고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리했죠? 정리하면 자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증 무엇이 새로 정해질까요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겠죠. 무엇이 새로 정해느냐? 소재 새로 정해지겠어요? 하나씩 돼. 아니지, 노량진 땅이 어디 가나? 이거 뭐 새로 정리하겠다고? 그럼 지번 새로 정리하니까 시험 문제 꼭 나지. 지번 새로 정리 꼭 한다니까요. 지번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이 2주 전 얘기니까 이제 기억이 잘안 나지. 네. 진짜요? 진짠데. 어떻게 새로 베끼느냐 하면은 축적 변경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본번으로, 본번으로. 왜? 토지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서 변경하도록 돼 있어요. 예. 기억이 잘안 나요. 2주 전 얘기 뭐 기억하면 뭐 시험 보러 막바로 가도 되게. 예. 형광펜 쫙쫙쫙 꺼져 있을 것이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집어냈으니까, 지목은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해서, 옛날 축적 변경 전하고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경계, 당연히 바뀌겠지. 새로 정하니까. 면적? 새로 바뀌겠지요. 그러면, 면적이 새로 정해지니까, 면적 토지장에 일일이 딱, 이거 지금 이 지적도에 등록된 땅들, 이 지적도에 등록된 땅들, 면적이 토지장에 다 새로 정해지잖아. 그러면, 새로 정해지면은, 자,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측량해 달라고 해갖고 했나? 구청장이 뭐 갑자기 뭐 우리 땅 새로 측량한대. 그랬더니 갑자기 돈 내라고 뭐 고지서가 나왔어. 그게 왜 나오겠어요?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가 아니지. 네 땅을 새로 측량해 봤더니 당신 땅 면적이 좀 늘어났걸랑? 늘어난 만큼 당신 땅돈 면적 돈 내라고 나온 거지 뭐.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아, 미안해. 당신 땅을 새로 측량했더니 면적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돈 줄게. 청산 처리 절차를 갖다가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에 따른
업무 처리에서 청산금 처리 절차는 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왜? 면적의 증감이 반드시 발생하니까 청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적 변경이라는 겁니다. 감 잡으셔야 되겠고, 개념 안에서 시험 문제 들어가시고, 도면 중 뭐만이 대상? 지적 도만이 대상이지 임의와 도는 대상 될수 없음. 첫 번째. 두 번째. 축적 변경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소에서 대지 깎으로 대축적에서 소축적으로 축적 변경 절대 있을 수 없음. 세 번째. 축적 변경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무엇을 정리한다?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종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 지적도에만 등록하는 고유 정보 꼭 시험 문제 꼭 난다고 아예 찍고 공부하셔도 돼. 경계점 간의 거리하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자, 이제 그러면은 절차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차. 자, 교재 113페이지. 실체적 요건 했으니까 이제 동그라미 절차적 요건 나오죠. 자, 거기에서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소유자 3분의 동의 형광펜.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 형광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얻어야 된다. 승인 형광펜. 자, 그러면, 자, 가죠. 요거. 자, 그러면 요거 축적 변경, 자,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통일성이 다른 축적으로 등록돼 있어서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세개 단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 뒤집으면 절대 안 돼. 동의와 의결과 승인. 자, 그러고 나서 이 순서를 뒤집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갖다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키워드 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에 수식어를 갖다 정리하는 겁니다. 동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소유자한테. 몇인 이상? 3분의 2. 그 다음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받으면 의결, 누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축적변경위원회. 세 번째, 자, 누구의 승인?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올해는 끔같이 냈어. 올해는 요걸 냈어요.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축적변경,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어디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축적변경위원회죠. 요거를 갖다 그럴 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냈어요. 올해 27회 시험 문제는. 축적변경사업 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님 어디에서 의결? 축적변경위원회지 지방지적위원회가 절대 아님. 예, 세개꼭 기억하셔야 동의, 의결, 승인. 동의, 의결, 승인. 예,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승인 떨어지면 이제 사업 들어가죠. 이제 사업 들어가면은 축적 변경 이제 사업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업 절차로 가볼게요. 축적 변경 이제 사업 절차 이제 절차. 이제 비로소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 변경인의 의결과 그다음에 상급 권한자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사업에 비로소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 들어갈 게 시행 공고. 사업 들어갈 게자 알려줘야죠. 노량진동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사업 들어갈 새로 측량 들어갈 게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걸 뭐라 부르면 시행 공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사업 들어갈 게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 공고가 떴죠. 뜨면 소유자들, 현재 땅에 점유하는 자들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업 들어갈게라는 건, 내 땅에 측량하러 온대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 땅에 측량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이 지금 사용하는 땅과 인접하는 땅 소유자들끼리 옆집 사람 찾아가고 이거 찍어야 돼. 우리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땅을 사용하는지를 땅 위에다가 표시해야 돼. 그걸 경계점 표지 설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 땅 측량하러 온대네 하면은 소유자들 소유자가 없을 때는 그 땅에 거주하는 점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땅과 인접하는 땅이 어디를 기준으로 땅을 사용하는지 땅 위에 딱 꼭 표시를 하도록 소유자 점유자의 의무를 부과해. 그걸 법률에 뭐라고 그래?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라고 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하면은 설치해 놓으면 현재 이제 측량하러 오겠지 뭐. 자, 무슨 측량? 축적 변경 측량이죠. 자, 측량하러 오죠. 그럼 측량, 축적 변경 측량을 하게 되면은 자, 무엇을 기준으로 측량해요? 소유자가 점유자가 표시해 놓은 데를 기준으로 측량해 주는 거예요. 지네가 여기 기준으로 지금 땅 사용한다 그랬잖아. 땅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인접한 토지서에 말도 꽂아 놨잖아. 그걸 기준으로 측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측량하고 자, 경계 좌표 면적 결정해야죠. 그걸 토지 표시 결정. 자, 이제 토지 표시 결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표시 결정하고 나면은 축적 변경 측량 전 지번과 바뀐 지번, 축적 변경 측량 전 경계하고 새로 나올 새로 그려줄 경계, 전전에 없었던 좌표, 새로 축적 변경 전 면적과 새로 나온 면적값이 나오죠. 그걸 대차 좌표 만듭니다. 그걸 지번별 조서죠. 이렇게 불러. 지번별 조서. 자, 그럼 지번별 조서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자, 뭐를 하느냐? 청산 절차 밟아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 밟는 건 정확한 법률 용어 면적 증감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제 강학상 청산 절차 밟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청산 절차 밟는 건 이제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을 징수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면적만큼 돈을 지급하는 업무 절차 밟는 게 청산 밟는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청산 절차 다 밟고 나면은 청산 절차 다 밟았다는 건 늘어난 소유자에게 돈을 징수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다 끝마치고 나면은 지체 없이 사업 끝. 끝 하면 되지 뭐. 끝. 예, 크게 크게 공부하셔야 돼. 크게 크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사업 끝마쳤다. 확정 공고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확정 공고 내면은 확정 공고 낸 시점이 자, 이 축적 변경 측량을 하고 나면 좀 전에 지금 했던 얘기 제가 여기 지웠던 얘기 그걸 못 들으시면 지금 이해 노란 걸 또 이해를 못해. 축적 변경하고 나면은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 뭐가 새로 정해진다? 소재 빼놓고는 다 새로 정해질 걸 이제 이게 공부가 되셨어야지. 노량진 동명칭 빼놓고는 다 바뀌었을 걸 다 새로 정해졌을 걸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새로 정해졌죠. 그게 새로 정해진 시점이 언제 새로 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일 단답점 제일 많이 나왔어. 확정 공고 있는 때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바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확정 공고 이후에 토지 대장에다가 지적도 했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거를 갖다 새로 바뀐 것을 갖다가 정리 작업해 주는 행위를 하고 등기 촉탁하고 지적 정리 통지하고 이 다음 절차는 뭐 그냥 똑같은 절차를 갖다 밟는 거니까 여기까지. 지금 과정에서는 이제 큰 내용을 갖다 크게 보셔야 돼요. 단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고개 끄덕거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거 지금 집 받고 여기다 형광펜 키워드 쳐봤자 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거 전체 흐름도 자체를 갖다 큰 개론을 이해 못하면은 이 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여기에 밑줄 치는 작업, 여기 밑줄 치는 이런 작업 제가 안 할게. 크게 이거 연상하는 작업 이번 과정에 필요해. 자, 다시 한번 사업 들어가게 이걸 갖다 이번 과정 이거 익히기 그 안에 형광펜 치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안 떠오르면 자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려면은 자 사업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하죠. 동 의, 승.
그거 알아야 돼. 큰게 지금 절차는 큰 번지수를 못 기원하면 문장을 아예 찾아내지를 못한다니까. 사업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동, 의, 승. 동, 누구한테 동? 소유자 3분의 2. 의. 축변위의.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고 축척변경인의 의결. 승.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 동의 승 아시고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업 들어간다 뭐? 시행공고. 자, 소유자, 점유자, 본인의 땅과 인접하는 땅이 어디를 땅을 사용하는지 땅 위에 따 표시하는 걸 경계점 표지 설치. 축적 변경 측량. 새로 결정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결정하는 토지 표시 결정. 그걸 문서화 작업하는 거. 지번별 조서 작성. 면적 증감 처리해 주는 거. 청산 절차. 사업 끝마쳤다. 확정 공고. 끝마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 이후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는 똑같은 다른 절차 똑같이 밟기 때문에 생략. 이렇게 큰 절차로 이번 과정에 지금 꼭 익히셔야 돼. 이 안에 뭐 시행 공고 20일, 30일 뭐 숫자가 나올 거 그거 지금 익히려고 하시면 공부 잘못 들어가는 큰 스플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는 절차를 이번 과정에서는 크게 좀 봐주시기 바래. 예, 크게 크게. 예.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죠. 그러면 이번 과정의 목표는 축적 변경에서 이 안에 세부적인 절차 뭐 숫자 암기하려고 하면 이거 이 실패 지름길로 감큰 흐름. 이 절차 들어가기 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80% 문제. 요건. 요건에서 지적도가 대상인지 임야도가 대상인지. 지적도만 대상, 임야도는 대상 아님. 정밀도 높이기 한 거니까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세 번째, 축적 변경 측량하게 되면은 땅을 갖다 새로 정밀하게 새로 측량하니까 얼마의 축적으로? 500분의 1 축적으로. 새로 측량해서 지적공부 정리하게 되면 무엇을 정리?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평로포. 그다음에 그 새로 정리하는 지적도에는 예전에 지적도와는 다른 정보가 추가적으로 등록된다 그랬죠? 경계점 간의 거리하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그러면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 동의, 의결, 승인. 그리고 나서 사업 절차에서 이 안에 내기는 같다. 이 안에 숫자 밑줄 치려고 하지 마. 큰 흐름을 자꾸 이해할 거. 사업 들어간다. 시행 공고. 소유자, 점유자, 자기 땅과 옆에 땅 어디를 사용하는지를 땅에 표시하는 거. 경계점 표지 설치. 축적 변경 측량. 측량에서 새로 결정된 경계좌표 면적을 갖다 결정하고 그걸 문서화 작업, 지번별 조서, 면적 증가된 면적이 있고 줄어든 면적이 있으면 증가된 면적 소유자에게는 청산금 걷어오는 거, 줄어든 면적 소유자인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 늘어난 면적 소유자인 청산금을 징수하는 거, 면적 증감 처리 청산 절차 밟고 사업금 마쳤다 확정 공고 언제가 토지 이동 시점인지 확정 공고 있는 때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익히시기 바라고. 자, 이제 교재, 이제 어디로 오시느냐. 119페이지. 11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자, 이제 여덟 번째. 등록사항 정정, 이제 토지이동의, 보십시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소관청은 소유자 신청에 의하거나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등록사항 정정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이 지적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등록사항이다. 지난주에 이제 지적공부 파트에서 등록사항 문제는 두 문제가 꼭 납니다. 아예 찍어놓고 공부하십사 제가 말씀드렸고. 왜꼭 나니까 두 문제가. 예. 그 지적공부에 기록된 정보를 등록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행위를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에 어떤 사항이 오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 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자, 토지 소유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사항이 오류가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정정할 경우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소유자의 지난 시가 등록상 소유자에 관한 정보 뭐가 있었죠? 성명, 주소, 등록번호, 원인, 연월일, 소유권, 지분, 대지권, 지분. 일곱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곱 가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걸 토지 소유자에 관한 상 정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서부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어디에 등록할까요?부터 먼저 아셔야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난주에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상 일주일 전에 한거 다시 끄집어내 볼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일곱 가지 중 토지 임야 대장하고 공유지 연명 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그 본인의 인적 사항인 성명, 주소, 등록번호, 소유권 취득 원인, 연월일, 소유권 지분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걸 정정하고자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정정할 때는 자, 정정할 때는 두 가지 상황으로 법에서 제시해 놨습니다. 기 이미 기자, 아직 미자. 이 한글을 갖다 한자로 뜻풀이라면 이미 기자, 기 등기, 미 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 얘기는 구청에 지적 공부도 있고 등기소에 등기부도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지적 공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기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그럼 미등기 토지는 구청에 지적 공부만 있지 등기소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 지적 공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기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뭐가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하느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자료가 없으면 등기 자료 없으면 절대 구청에서 소유자에 관한 인적 사항 정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때는 뭐에 의해서 정정한다? 등기 자료. 자, 그러면 미 등기 토지의 지적공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당연히 미등기 토지니까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동사무소 가면 돼. 뭐에 의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의해서. 자 그럼 그 얘기죠. 구청에 지적 공부에 본인의 인적 사항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싶을 때는 등기 자료를 갖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등기를 땅 주인이 안 내놨을 때는 지적 공부에 본인의 인적 사항에 오류는 동사무소 가서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작업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기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자, 신청으로도 등기자료. 그럼 등기자료 갖고 등기상 증명서죠. 옛날에 얘기한 등기부 등본 띄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신청으로도 정정할 수가 있고 지적소관청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신청으로 정정이 가능하고 직권으로 정정 가능하고. 그런데 자, 이쪽은 신청으로만 가능하지 지적소관청이 절대 직권으로 절대 정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차이. 신청 직권 다 가능한지, 신청으로만 가능한지, 정정하는 자료가 등기 자료를 갖고 정정해야 되는지, 등기 자료 아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갖고 정정해야 되는 이 차이를 갖다 구조를 갖다가 크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 놓고 요쪽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오류 정정하는 거. 요건 또 조금 얘기가 기니까 요쪽은 잠깐 쉬었다가 나가죠.